이거 하면 무조건 붙지. 이거는 팔콘도 생각하세요. 아, 그게 아니고 아, 아세요? 그냥 보시는 거예요? 제가 백화점 처음 와가지고 반바지는 안 입고. 아, 날이 추워가지고. 歌手金钟国先前在个人频道谈到自己从来没有在韩国百货公司买过东西，只有买给助理名牌商品才会进去付款。这一次影片主题是首次去逛百货公司的内容。他与两位外甥女一起逛街，金钟国透露自己第一次给女生买化妆品，还表示要好好学习这些东西，以后教女朋友才不会丢人。너 이렇게 데리고 다녔었어? 저요? 그래서 헤어진 거 아니야? 미안하다. 이거 괜찮죠? 아니 괜찮은 게 아니고 다 비슷하잖아. 근데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어떤 뜻인지 아세요? 걱정너. 나 이거 입잖아. 아 그래. 이렇게 말하라는 거야. 이거 괜찮지 않아요? 어 괜찮네. 펄 보이시죠? 어 있다야 펄. 어 나 펄? 아 이건 뽀뽀하면 아, 무조건 붙지. 이거는 펄콘도 생각하세요. 아 그게 아니고. 이건 뭐? 이건 뭐? 야 그럼 이거 케이스 하나씩 해 뭐. 에이 얼만데 왜? 왜? 삼촌 의미가 없어 그거? 한번 튕기는 거야. 아 아니야 괜찮아在逛街时聚集不少民众围观金钟国以为大家不太在意他没想到人气依旧不见短暂开了粉丝见面会金钟国也不放过他们询问他们有没有锻炼身体场面相当爆笑저 때문에 계신 거예요 혹시? 네 제 구독자는 아니시죠? 구독자예요. 구독자세요? 지금 좀 보세요. 어? 아 진짜? 운동 안 하시는 거예요? 아, 운동 안 하세요? 그냥 보시는 거예요? 아, 제가 백화점 처음 와가지고 이게 지금 너무 어색합니다 지금. 반바지는 안 입고. 아 날이 추워가지고.